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 넘어 산 갈수록 이 이펙터에는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 네. 굉장히 독특한 이펙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러스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더 밀리 월 오브 노이즈라는 페달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신제품 밀리 월 오브 노이즈 페달은 디스토션과 리버브 이펙터가 합쳐진 콤보형 페달로 플립 스위치를 사용하여 이펙트 체인 순서를 디스토션에서 리버브 또는 리버브에서 디스토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남았는데 제가 중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전에 아티스트 기어를 하면서 네. 박준영 씨를 모셨습니다. 네. 박준영 씨의 페달보드 체인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죠. 그쵸? 가장 독특했던 게 뭐냐면 이 리버브 뒤에 컴프 단 거. 리버브 뒤에 컴프 단 거. 이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매장에 찾아와서 박준영 씨의 페달보드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많이 계셨냐면 이펙터 순서 이 딜레이 뒤에 리버브가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많이 인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는 이펙터 순서가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이미. 근데 아직까지는 이 국내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노멀한 이 페달 체인 순서를 고집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다. 그런 거에 이제 경종을 울리는 페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옥타브 다운, 리버스 등 3개의 리버브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고 조이스틱으로 디스토션과 리버브의 양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하드한 노이즈의 슈게이즈 사운드 등 실험적이고 유니크한 톤을 구현할 수 있으며 서스테인 풋 스위치를 활용하여 순간적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는 모멘터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오늘은 약간 게임을 하듯이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톤, 디스토션과 리버브의 톤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왼쪽으로 위치시키면 노멀, 가운데로 위치시키면 다크,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면 브라이트입니다. 디케이, 리버브의 잔향 타임을 조절합니다. 바이패스를 홀드한 상태에서 디케이 토글 스위치로 웻 시그널에 적용된 모듈레이션 양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DRRD 스위치, 디스토션과 리버브 적용 순서를 선택합니다. 왼쪽으로 위치시키면 디스토션에서 리버브 직렬이고요.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면 리버브에서 디스토션 직렬입니다. 조이스틱, 디스토션과 리버브 이펙트 양을 컨트롤합니다. 좌에서 우로 이동하면 리버브 이펙트 양을 조절하며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 디스토션 이펙트 양을 조절합니다. 두 개의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고요. 바이패스 스위치와 서스테인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조이스틱도 돌려보고 체인 순서도 바꿔가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턴이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브에서 리버브로 가도록 설정이 네. 되어 있고요. 톤은 왼쪽이 노멀이니까 왼쪽으로 그 다음에 디케이는 네, 역시나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왼쪽입니다. 네. 리버브 양이 너무 많아. 리버브 양 좀 줄여줘. 이펙터의 특이함을 떠나서 네? 사운드를 너무 잘 잡아놨어요.
이 사운드 컨셉 자체를 너무 잘 잡아놔서 기본적으로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톤 자체가 너무 훌륭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이제 우리 줄리스 박준영 씨 때문에 이펙터 문의가 많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일반적인 체인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알고 체인을 뒤섞으시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리버브를 제일 앞단에 놓고 뒤에 디소션 해놓으면 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인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것처럼 사운드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맞습니다. 내가 이 컨셉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이 사운드를 얻어낼 수 있는데 아직 그걸로 가진 않았지만 네. 좀 이따 나오면 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촉촉하게 리버브 좀 많이 걸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왜 사운드가 네. 훨씬 많은 거죠, 믹스 비율이? 자, 디투션을 한번 조절을 해볼 텐데 제가 위아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뭐 좀 이따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페달 월러스 오디오 너무 칭찬합니다. 맞아요. 정말 칭찬하고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감각적인 페달이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최근에 월러스 오디오에서 그 퍼즈 멀티 네네네. 퍼즈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깜짝 놀랐었거든요. 정말 이 저렴한 가격대에서 이 많은 퍼즈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후뚜루 마뚜루 그러니까 이 탱크 엔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페달 중에 사실 와 이렇게 좋다라고 느끼는 페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제 생각인데 그 퍼즈 페달을 만들면서 지금 월러스 오디오가 좀 늘 약간 부진했었던 드라이브 계열이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사운드를 제가 들으면서 좋았던 느낌이 여기도 지금 똑같이 있습니다. 이 이온 5 스테이트 퍼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담을 못하자면 바다 형이 신하이 보컬 김바다 형이 전화가 왔어요. 야 버즈비에서 월러스 오디오 이온 5 스테이트 퍼즈를 시켰는데 배송이 늦다. 저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실제로 바다 형도 사서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트 있고 저는 이 밀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월러스 오디오가 길을 찾았구나. 왜 길을 찾았냐면 공간계 위상계에 비해서 드라이브 쪽이 이 월러스 오디오가 좀 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이한 기능을 얹어 놓음으로써 유니크함을 끌어올리고 사운드에 대한 퀄리티도 끌어올렸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토글도 바꿔보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조이스틱을 마구 돌리면서 서스테인 페달도 한번 밟아보고 네.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프는 마샬 JCM800으로 네, 바꿨습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에 리버브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어볼 거고 토글을 다 중간으로 네. 바꿔봤습니다.
와. 오, 이거 좋아. 너무 좋아. 오, 너무 오, 너무 좋은데? 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지금 막 돌리면서 톤 엄청나게 변화시켰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맞아요. 이 톤 있죠. 맞아요. 아,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월로스 오디오가 여기 지금 장착시킨 드라이브, 그러니까 이 퍼즈 사운드가 이게 완전 오버드라이브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게 엔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수많은 그 엔진을 탑재한 그 퍼즈 페달이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사실 그 퍼즈 페달이 생각, 물론 제가 늘 말씀, 저는 펄인입니다. 아직도 퍼즈 여행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다. 근데 그 엔진이 여기에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왜냐면 거기서 느꼈던 좋아했던 퍼즈 드라이브 류 사운드가 여기서 지금 나는데, 이거 정말 아이디어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인데 이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효과가 나고,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기타리스트가 페달보드 썼을 때는 허리를 굽혀야 되는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해요. 아마 제 생각에 이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기타에 붙여서 쓰면 되지 않을까? 기타에 붙여서 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까 뭐 촬영 전에 이제 뭐라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키보디스트가 이거를 묻혀서 맞아요. 와, 이거 실시간으로 이거 미친 사운드 날 거라고 느꼈는데, 이거는 기타리스트들만의 페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요거 네, 이거죠. 리버브와 드라이브 체인 순서를 바꿨습니다. 문제의 그 여러분들이 그 공간계가 앞단에 오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이 소리를 내가 원하는 소리라고 하면은 맞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소리 이 소리가 아닌다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이키델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리버브가 드라이브에 앞다났을 때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톤만 들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톤은 요 정도인데, 아, 여러분 근데 이게 미치겠다. 이거 얼마죠? 40만 원 중반. 와, 이게 올로스에서 정말 간만에 미친 페달 하나 만드는데, 저는 저희가 오늘 참 많은 촬영을 했습니다. 네? 많은 촬영을 했고, 사실 이 방송을 보실 때는 이미 꽤 지나갔을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제 클론 오리지널 복합 이제 비교 콘텐츠도 했었고, 이게 쫙 이어져 있는 하루인데,
지금 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다 생각이 안 나고 와 월러스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저는 사실 뭐 이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올해부터 만 나이가 적용인데 사실 네. 그거는 생물학적인 수치고 저희는 어쨌든 결국 사회 나가서 네? 연생 이야기를 하겠죠. 뭐 제가 이제 85년생인데 뭐 그러면 85년생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39입니다. 이제 30대 마지막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이면 40이 되는데 그 말은 즉슨 아재입니다. 저도 결국에는 편견이 많고 저도 최대한 보수적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이펙터 씬에서 항상 사용됐던 어떤 레전더리, 레거시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자료들이 많이 쌓여 있고 실제로 제가 일하는 현장, 녹음 스튜디오, 뭐 라이브, 뭐 홀 그리고 이제 뭐 라이브 엔지니어 형님 아니면 녹음 엔지니어, 믹싱 엔지니어 그리고 이제 많은 연주자 늘 무대를 띄고 있고 뭐 투어를 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랑 항상 그런 고민들을 몇 년을 했겠습니까? 제가 지금 39이 되기까지 무슨 톤이 좋겠고 뭐 하고 근데 저도 이제 여기에서 놓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제가 했던 음악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밴드 음악이든 그리고 제가 뭐 세션 일을 하면서 부딪혔던 사운드가 결이 약간 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수한 톤이 없는 음악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했던 밴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거의 좀 클린 톤에 많이 이제 그래서 이 앰프가 중요하고 그 프리 우리가 프리단에 두는 이펙터 있죠. 네. 벤슨 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클린 톤 자체에 좀 힘이 실어지고 그 이후에 따라오는 건 이쁜 공간계 이쁜 드라이브 톤 아니면 매력적인 드라이브 네. 톤 정도까지였습니다. 근데 저도 이펙터 타임즈 혹은 이제 다른 이제 좀 요즘 음악들 그리고 해외 뮤지션들 록밴드 음악을 최근에 나오는 뮤지션들을 많이 좀 음악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막 정말 와 이거 무슨 톤이야 하는 그 이펙터 그 체인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외 포럼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됐는데 아 제가 아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도 많이 배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갇혀 있다. 왜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그쵸? 많았어서. 근데 이런 이펙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예전부터 이제 이펙터 타임즈를 오래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특이하고 그 정말 기상천외한 이 생각을 담은 페달도 굉장히 칭찬했었어요. 왜 음악적인 페달이다. 맞아요. 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페달이야말로 와 이거는 저는 진짜 완전 월러스 오디오 너무 칭찬하고 너무 이거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이펙터 타임즈 진행하면서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안 좋은 페달은 리뷰도 하지 않습니다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펙터가 예전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펙터 안 좋으면 안 팔립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맞아요. 그렇게 못 팔아요. 그때는 이펙터 회사가 몇몇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딱 중심을 자리 잡았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도 여기 요 톤이 좋으니까 썼다 치면 요즘은 전 구간이 스위스팟이어야 돼요. 그냥 그만큼 이펙터를 잘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대충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 잘 만드는 페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죠.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음악적인 페달이 나왔다는 게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이 어깨에 장착된 톤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소름이 끼치고 이게 와 제가 지금 뭐 쓸데없이 말이 주저앉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만큼 좋다는 거죠. 이 네, 이 아재의 보수적인 이 마음을 그냥 다 박살내놨네요. 아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고요. 은총 씨 먼저 이 더 밀리 월 오브 노이즈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아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계속 요렇게 가자. 아 너무 좋습니다. 월러스 오디오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정말 멋진 페달 만드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 뮤지션으로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은 이렇게 깨는 것이다. 아 정말로 이 가장 이 최근에
필요한 페달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저한테도 펌프를 주는 멋진 페달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4점, 10점. 네, 만점 받아갑니다. 아. 오랜만에 만점 겨가 나왔고요. 정말 오랜만이죠. 외관도 텐텐이. 그렇고 이 사운드도 그렇고 정말로 매력적인 이펙터가 출시됐다라는 와. 생각이 듭니다. 이 정말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표현을 못하고 사운드도 다 못 들려드린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로 멋있는 페달이었다라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